네, 안녕하세요. 이은철입니다. 아, 요즘 왜 수입차나 큰 차만 올려주냐, 3.5톤을 왜 안 올려주냐라고 하셨는데, 3.5톤 맛집이죠. 네, 이은철인데, 이 차량은 18년식 3.5톤 광폭 윈발기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계속 눈이 말하지만, 4m70이나 8바레트를 싣게 되면은요, 4m40이 나와요. 하지만 짐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짧은 광폭 윙바디가 4m70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5m 이상 되는 거를 사셔라, 8바레트여도 네 라고 하는데, 5m짜리부터 5m20까지는 사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4m70이나 80은 일하시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사실 거면은 뭐 1,200만원이 더 비싸더라도 5m 이상이 나오는 재원을 구매하시는 게 제가 훨씬 낫다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법인에서 사용하던 거고, 2018년 등록에 실주행 거리 6만 킬로가 채 타지 않은 볼류마이트 차량이에요. 예, 지금 보시면은 골드 옵션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윙 제어는 5200에 높이가 2200, 폭이 2280이 나오는 광폭 윙바디 차량이고요. 사용감이 별로 없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도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하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지금 보시다시피 안쪽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안쪽에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이고요. 법인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키로수도 적고요. 지금 바닥 보시다도 이제 법인에서 가벼운 짐만 실었기 때문에 나무판 그대로 사용을 하셨어요. 이제 개별 화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바닥을 아연판 3T 정도를 까셔갖고 다시 이제 운행을 하시는 걸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뭐 어차피 뭐 광폭 윙바디로 사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굉장히 잘 나온 재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실 거예요. 예, 컨디션도 아주 좋고 하니까 이 차량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바닥 철판 같은 경우는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철판을 깐다고 해서 무조건 OK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무게 허용치를 개근을 해서 무게 허용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구조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맡아서 해드릴 거니까 EMT로 오시면 이 차량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해드리면 2018년 등록에 법인 1인 신조였던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6만 킬로가 채 타지 않은 이 현대 올류마이티 골드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바닥은 지금 현재 가벼운 짐만 실었던 거, 법인에서 가벼운 짐만 실었던 거기 때문에 바닥 철판도 안 깔려있는 차량이고요. 윙 제어는 5200에 높이 2200이 나오는 차량이니까 이렇게 짧은 주행거리 18년 시작기 어려우니까요. 이음처럼 빨리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